좀 화면이 좀 흔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이게 화면이 다안 잡혀가지고 손으로 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아까 DSP 연결했고 여기 그 제이텍 쪽 회로도를 다 살렸거든요. 하고 지금 제이텍 에뮬레이터 꽂은 상태고요. 저는 여기 USB 허브에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USB 허브를 쓰면 좋죠. 안 써도 됩니다. 현재 7V 들어왔는데 0.1415V 정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력은. 자, 그리고 야, 자, 이제 지금 CCS 코드 실행 중인데요. 연구실에서 그냥 링크 확인용으로 쓰는 코드예요. 코드는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뭐 하드웨어 시스템상으로 보이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여기 랩 CPU 뉴 2015-0724라는 프로젝트고요. 우선 얘를 처음에 키면, 프로퍼티 가셔서 우리 알고 있는 거몇 가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에뮬레이터, 지금 제가 XDX 200이거든요. 200 요거 선택해 주시고 CPU는 28335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하고 컴파일러는 가장 최근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딴거뭐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상한 거뭐 켜져 있거나 그러면 끄시면 돼요. 여기 지금 다 꺼져 있죠, 지금. 여기에 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컴파일러에 인클루드에 여기 요거 폴더 이거 두개 등록돼 있어야 되고, 이게 인클루드 폴더 커먼의 인클루드, 헤더의 인클루드 폴더 두개 있어야 되고, 뭐 나머지 거는 기본 옵션 그대로, 다른 옵션 안 건드셔도 돼요. 딴거뭐 이거 버전 틀려서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지울 거 지우고. 이게 버전 차이가 나면 가끔 저렇게 느낌표가 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거를 지우거나 끕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링커에 와서 스택 사이즈 잡아주시고, 패스에 지워주시고, 얘도 다른 옵션 혹시 없나 한번 이렇게 꺼주시고, 필요 없는 거 꺼주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딴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디버그 해주고, 그 마지막에 apply and close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가셔서 빌드 프로젝트 하시면 링크가 쭉 되죠. 파일이 작아서 링크는 금방 됩니다. 하고 에러는 뭐그 옵티마이제이션 어드바이스 빼고는 다 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뷰에 타겟 컨피그레이션 키고, 키면 여기 창이 하나 뜨죠, 이렇게.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랩 CPU new 타겟 컨피그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르시고 뭐 확인해 보시면 요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디버그 요거 커넥션 설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설정했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요거 끄시고 여기서 런치 셀렉티드 컨피그레이션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처음에 아무것도 연결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커넥트 타겟 누르신 다음에 이게 떴죠. 이게 되면 링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뮬레이터가 여기 밖에 에뮬레이터가 동작 안 하면 여기 이 부분이 안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CPU 리셋, 그 다음에 로드 나왔죠. 로드에서 여기 브라우즈 프로퍼티 들어가서 랩 CPU new 요거 아웃 누르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되고 밑에 소스가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런 누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변수를 두 개 등록해 놨거든요. 이 변수가 뭐냐면 CPU 타이머, 여기 CPU 타이머 되는 부분이랑 이거 EPWM 아니 네, CPU 타이머 변수 요거 CPU 타이머 2 썼네요. CPU 타이머 2 등록돼 있고 요게 EPWM1 타이머 인트 카운트 요거 두 개를 등록해 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컨티뉴스 플래시 눌려져 있어서요. 계속 변수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을 한다는 뜻이죠. 하고 소비 전력이 그래서 0.4A까지 증가됐고요. 한 2.8W, 3W 먹네요. DSP 혼자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요거 CPU랑 JTAG 에뮬레이션 회로까지 돼서 지금 DSP 산거 확인되었습니다.